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중국 전문가시고 성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안세영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 문제를 좀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 교수님의 최근에 그 위대한 중국은 없다 이 책을 써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중국 몽과 그리고 우한 사태. 여러분도 보도를 보시다시피 현재 시진핑 리더십이 상당 부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리더십, 우한 사태 좀 결합하셔가지고 예. 시청자들이 좀 쉽게 이렇게 쉽게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 사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안 되죠. 왜안 됩니다? 그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위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중국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경제 발전론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 제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무리하게 중국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몽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뭐공 박사님이나 저는 경제 경영 전공이지만 경제가 초기 성장을 할 때는 개도국에서는 불균형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이 보건, 환경, 노동, 복지 이런 거는 뒤로 제끼고 산업 발전, 산업 발전, 기업 키우고 막 달려 보면은 선진국의 뭉텅이 오잖아요. 뭐 우리나라나 중국 이렇게 오면은 그때는 터닝 포인트예요. 균형 성장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노사봉기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고도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러 뭐 복지, 의료, 또 자연보호, 그다음에 노동자 이런 거 해고 균형 성장을 우리나라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 사이에 우리하고 똑같이 불균형 성장을 해갖고 20년 이상 뭐확 고도 성장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10년 전까지, 20년 전까지도 중국은 아직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 한강의 기적 이상입니다. 이렇게 왔으면은 말이 그냥 100km를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럼 지금 말이 좀 쉬게 해주고, 말 건강센터도 체크하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30년 후에 미국을 따라잡자 그러니까 계속 경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 지친 말을 계속 몰아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좀 숨을 고르는 시간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예. 그 과정 없이 그냥 계속 내가 달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균형성적으로 바꾸면서 성장의 속도를 늦추더라도 그 사이에 소외됐던 중국 인민들의 보건, 공중위생 그런 거에 투자를 해주고 그랬으면 저런 사태 안 일어나요. 결국 자원 배분을 계속적으로 그냥 왜곡시킨 거죠. 왜곡시켜버릴 거군요. 아, 그리고 공 박사님.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 6개를 갖겠다 그러거든요. 여섯 개, 그렇죠. 그, 이 항공모함하고 책에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항공모함하고 여섯 개. 항공모함 전단은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 하면 항공모함 한 척에 배가 10척이 붙습니다. 앞뒤에 뭐 구축함, 순양함, 전함 또 잠수함이 4척이 붙어야 돼요. 그 항공모함 전단 하나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3분의 1 들어요. 엄청난 돈이죠. 옛날에 그 소련이 그 막강하게 미국과 군비 경쟁할 때도 항공모함 한 척밖에 못 가졌습니다. 한 척. 근데 이제 중국모함으로 여섯 척 갖겠다고 벌써 세 척은 거의 건조 중이고 두 척은 완공 이렇게 막 취항하지 않았습니까? 그 항공만 전단 레오닝하고 산둥함 두척 운영하는 돈만 중국 인민들의 건강 공중위생에 쏟았어도 저는 이런 사태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총몇 대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현재 그 항공모함은. 두 대가 취역을 하고 있어요. 실전 지금 배치되어 실전 있고 배치되어 있고, 레오닝함이 첫 번째 또 함이고 세 대를 더 모으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함은 맹길고 있고 네 번째 함은 2021년 건전 착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항공모함을 벽돌 찍어내시 찍겠다는데 공 박사님 세계 역사를 볼때 항공모함 여섯 척까지 나라는 옛날에 태평양 미국밖에 아니요 없죠. 일본 제국 아, 일본이 여섯 척을 그러니까 가졌습니다. 미국에도 대단하네. 아니 유나이티드 스테이지는 항공모함 여섯 척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 제국 함대가 여섯 척의 항공모함과 아카기 가가오 딱 가지고 진주만 쑥대밭 맹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이건 지금 얘기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절대로 미국이 중국이 항공모함 여섯 척 가는 거 용인 안 합니다. 왜냐면 태평양 반이면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중국 항공모함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이제 우한사태로 가서
그 부쩍하는 돈을 그 인민들의 그 보건복지 뭐 자원봐야 써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결국 이제 중국몽 때문에 자원 배분이 왜곡이 생겨가지고 예. 보건이라든지 공중위생에 투입해야 될 돈을 안 투입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사태가 났다 이야기. 뭐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 그건 어떤 부작용이죠. 부작용인데 제가 이 사진 보면 이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위라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계속 외치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무리하게 중국몽을 하다 보니까 외우 내화만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예, 예. 쓸데없이 미국을 자극해갖고 무역전쟁이 일으켰는데, 제가 뒤에 얘기하지만 이건 무역전쟁이 아니에요. 패권전쟁이고, 이건 진짜 한쪽이 쓰러져지면 끝나는 치킨게임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시스하게. 우한사태 이전에 이미. 이전에 이미. 예. 중국에 그때 이제 그런 그 중국이 다 함께 모이는 그런 회의가 어떤 회의죠? 양회. 양회 뭐 공산당 정당대인데 저는 학자니까 예. 개인적으로 베이징 대학 교수. 중국의 사회과학원에 있습니다. 국제연구소 비슷한 데인데 예. 학자끼리 이야기하면 비교적 학자끼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 대학 제가 아는 교수 이야기가 지금 중국 내부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국 몽파 올려주시죠. 아, 예. 중국 몽파 예. 하고 도강 양해파로 나눠져 있대요. 아하, 양쪽으로. 예, 중국 도강 양해파하고 예, 능샤오팡의 도강 양해파하고 예. 좀 예. 기다리자는 쪽하고 그냥 계속 나가자. 나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 몽의 대표적인 학자는 북경대학의 유마이오 지혜 교수인데 이분이 쓴 데 논문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읽고 봤는데 참 이분 경제학자지만 저도 경제학자인데 이 연구 결과 뭐냐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 미국의 GDP는 감소하고 중국의 GDP는 감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면 무역전쟁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경제학과 결과 볼 때 항상 모델링 볼 때 가정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정에 끝내줍니다. 무역전쟁이 붙으면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던 걸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고 대두 같은 걸 뭐 이 브라질에서 수입하면 되고 미국에 수출하던 물건은 제3국에 수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이거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이 중국 완전 의용학자구만. 그쵸. 뭐, 이렇게 중국몽 바라가 중국 그 이름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북경대학 교수로. 나 영어로 돼 있어요. 아, 이따 드릴게요. 이따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 이 양말에서 논문 페이퍼 영어로 된 걸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칭화대에. 예. 칭화대가 이제 이 중국몽파의 주류입니다. 이쪽에. 아하. 칭화대 어느 교수 한 분은 PPT 구전, 우리 구매를 평가 기준으로 2027년이면 차이나가 미국을 추월한다. 아, 그러니까 그럼 2050년이면 넉넉히 잡은 거라고 이게 이제 막 솔직히 말하면 중국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고 오피니언 리더 일반 국민들 뭐랄까 우리말로 간을 키우는 예, 간을 키운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도강양해파 교수들도 많아요. 언론 통제할만 도강양해파는 주로 어디에 등쇼평에 예. 말하면 이제 길림대학교에 리샤오 교수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어떤 미국의 팩스함 이렇게 달러 체제에서 우리가 번영을 해야지. 미국과 협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민대 리란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이나가 너무 이런 시기에 패권을 다퉈서는 안 된다. 미국한테 이런 분들인데 이게 통제된 언론 속에서 나오지만 이런 도강양해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시어평의 도강양해라는 게 미국한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 경제 대들지 말라는 이야기. 대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 원로들이나 지식인들은 시 주석이 섣불리 처신해서 미국과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유발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무섭죠.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예. 그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원래 일본 그 제국주의의 목적은 기선을 제압해갖고 적당히 미국과 타협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타협해갖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데 끝까지 미국이 작살 내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걸프전도 그렇고 뭐 빈라덴 제거하는 거 봅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고 예. 글로벌 밸류체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세계 생산 기준. 세계의 그 글로벌 생산 체인을 바꾸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중국이 여태까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던 거는 중국 지원자 잘라서 된 게 아니고 국제 글로벌 밸류체인은 우리말로 국제 생산 체제 속에서 예. 부품은 일본, 한국에 갔다가 조립해 갖고 미국에 수출한 거기서 중국의 생산 공장 역할을 했는데 지금 공 박사님도 눈치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흔들어 버려.
그렇죠. 지금 뭐 본격적으로 네. 네. 흔들고 있죠. 대통령이 흘리니까 이제 슬슬 이제 그 차이나 엑소스가 시작됐어요. 그럼요. 차이나 리스크가 큰데 네. 지금 이번에 또 내용하는 우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네. 저는 시 주석이 초기에 강력한 리더십만 보여줬으면 오히려 국가 지도는 국난이 닥칠 때 잘 화끈하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죠. 이게 지금 사진을 보는 W 부시 대통령이요. 예. 9.11 사태 딱 났잖아요. 예. 그냥 뉴욕으로 달려가서 그 W 월드 트레이드 센터 쓰는 잔해역에 올라가서 딱 세계를 당해서 연설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전 세계 여러분 테러리스트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테러리스트 편에 들겠습니까? 중간은 없다고 딱 하잖아요. 그래갖고 연임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만약 W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 안 했으면 엄청나게 국내적으로 비난받죠. 항공보안은 허술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계기가 됐었는데 아직 시 주석 좀 하시는 거 보면 갈팡질팡하시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이 네. 최근에 이제 우한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은 네. 상당히 무게 중심을 못 잡는다. 그런 그렇죠. 분위기를 많이 느끼거든요. 공 박사님 점잖게 말하는 거고 예. 오만하죠. 예. 영어로 arrogant하게 대처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번 사태가 좀 이렇게 진행되면은 시진핑 리더십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리더십의 변화 가능성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진핑 리더십이 손상된 건 맞아요. 손상되는 시진핑 리더십이 변해야 됩니다. 제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덩샤오핑의 예. 리더십, 도광량의 리더십, 저원나이, 주은나의 관용과 포용의 리더십 예. 그걸 좀 역사적 기원을 시 주석이 의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한사 때 왜 저 갈팡진팡한다 그러면 이 우한에서는 그 중국 인민들이 그 난리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정치국 상부회의에서 기껏 한 내는 회의 내용이 뭐냐면 야, 온라인 매체를 철저히 통제해가지고 유언비가 터지는 거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백래시, 후보분 안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 예. 보십시오. 이거 이제 띄우겠는데 예, 예, 예. W 사무총장 만났을 때 저 사진 저거 볼 때마다 중국 인민들이 화가 나.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게 옛날에 그 명나라 시대 천자가 자금성에 앉아갖고 외국 그 사절단장 왔을 때 말고. 이런 자세 아닙니까?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시 주석이 아까 말한 화끈한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여기서 만나면 안 되죠. 국경 병원에 가가지고 예. 마스크 끼고 중국 의료진하고 W 사무총장 온 의료진하고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아주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뭐 이런 데서 만나고 여기서부터 빗나가고 거기 안 보이니까 이제 사담들한테 속에는 WTO, WHO죠. WHO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괜찮습니다. WHO의 사람들이 이제 사무총장이 왔을 때 예. 기본적으로 일종의 자기 집무실에서 만난 거네요. 오만한 자세로 맞죠. 오만한 장소에서 오만한 태도로 말하고 또 말도 뭐라고 실수했냐면요. WHO 사무총장한테 내가 우한사태 진두주의한다고 딱 그랬거든요. 폼박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날 살짝 꼬리를 냈어요. 집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아, 혼자 책임지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중국의 내치 있잖아요. 내치는 전통적으로 총리가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시 주석이 좀 바뀌었어요. 마스크 쓰고 나타났는데 초기 단계 리커창 총리 보고 야 우한사 지금 내치야 내치. 네가 내려가.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가 총리로 마스크 쓰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 지도자 좀 못하지. 그럼 이제 우리 그 정도로 이제 진단을 하고 예. 그러면 시 주석의 리더십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중국 인민들도 불만이 있잖아요. 예. 왜 그렇게 장기 집권을 네가 하려고 하냐? 예. 내재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정적도 있을 것이고 예. 많이 제거됐겠지만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부작용의 원천은 무리하게 출전한 중국몽이에요. 예. 중국몽이 뭐냐면 덩샤오핑은 이제 둥샤오핑의 리더십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도광양의 예. 미국에 엉거지 말라. 그다음에 집단 지도 체제로 나가는 거예요. 예. 마오가 1인 체제예요. 그 문화 대혁명 예. 그러니까 예. 덩샤오핑이 대장정도 같이 했어요. 마오 그러면서 야, 1인 지도 체제 이렇게 너무 부작용이 많으니까 중국을 이렇게 정치국 상무위원회 9명을 두고 9분의 1씩 나눠서 통치하게 맹렬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상무위원 A는 뭐 보건 환경,
B는 군사, 집단지조체로 나가고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로 나갔잖아요. 등시호평이. 예. 그러면 내가 보기에 등사호평의 마음성을 내가 읽는다면 궁극적으로 중국을 민주화, 자유경제, 자유정치체제로 가게 맹길라 그런 거 시간을 긴 시간을 두고 길게 보면은 근데 그 이 시진핑이 완전히 역주행했잖아요. 마오식 역사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죠. 오면서 그것보다 권력을 이런데 집중하려면 국민들한테 꿈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내건 게 중국몽이고 이게 무리수입니다. 악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늦어지면 흔들린 건 확실합니다. 첫째 무역 전쟁 때문에 흔들리고 두 번째 우한사태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딱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못 먹어도 고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중국몽을 밀고 나가느냐. 예. 마오식 1인 체제를 밀고 나가느냐. 두 번째, 중국몽을 약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뭐 우리말은 뉴 중국몽. 아니다. 이제 미국, 아메리카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요. 너, 우리 이제 30년에 1등 하는 거 안 할래. 2등으로 만족할래. 그럼 그 두 가지 가능성에서 선택 가능한 게 어디입니까? 근데 이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하고 독재 공산국가 지도자하고 차이가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는 이렇게 A라는 정책을 대통령이 밀다가 이게 부정이고 잘못되면 궤도 수정을 해도 돼요. 민주주의는. 근데 공산 독재 국가는 궤도 수정을 하면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 실추입니다. 그럼 그거는 문 대통령하고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는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둘 중에 하나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 주석이 뭐 중국몽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포기라보다도 약간 이거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그냥 그냥 2등으로 만족할래. 계속 갈 것 같아요. 그 양반의 인상 같은 걸 보면은.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예. 시진핑 주석 개인적으로 중국 국민들, 인민들, 중국이란 차이나는 나라의 미래가 저는 흔들립니다. 실각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건 뭐 정치적으로 모르겠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항상 휙 뒤집히, 우리나라는 선거에서도 있지만 그 나라는 휙 뒤집히는 나라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라니까. 역사적으로. 갑자기 동구권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자, 지금까지 안세영 교수님 모시고 결국은 우한 사태도 중국이 중국몽을 추진하면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 그런 결과가 간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문제를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문 대통령이 절기에 사용하는 중국과 한국의 공동 운명체론, 운명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쓰는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중국과 운명 공동체가 되지? 의구심이 드는데 오늘 우리 중국 전문가인 안세영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중국하고 운명 공동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그 왜 대통령한테 누가 연설문 그래, 써가지고 베이징 가서 그렇게 얘기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공동 운명체인데 뭐, 공동 운명체다 중국과. 예.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그 예. 우한 사태 했을 때 한국에 온 그 대사가. 예. 그 우한사태 얘기하면서 또 공동운명체를 그냥 받아서 써먹지 않았습니까? 예. 이 공동운명체는 왜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냐면요. 예.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공동운명체라 그러면 옛날에 중화제국이 우리의 종주국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고려나 조선은 속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동운명체라는 과거에 그 중화제국과 속국인 주종, 상호관계의 예. 공동운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 대통령은 그 그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중국관 대중국관을 내가 보면은 예. 중국 가서 뭐 우리가 작은 나라니 그런 거 예.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저분이 도대체가 정신이 있나 없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작은 나라는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중국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덩치만 큰다고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덩치, 중국은 덩치가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도 빨리 움직이면 정부하시는 강한 나라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네덜란드도 있고, 그러니까, 스위스도 있고. 아, 그럼 지금 대한민국 잘하고 있어요. 정보통신을 꽉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를 어떻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이 중국을 대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 또한 아주 아주 잘못된 거죠. 중국은 공산당, 우리 공산당 싫어하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지배하는 붉은 국가인 중국입니다. 거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그 두 나라가 네, 가치 사슬이 가치가 가치 다르잖아요. 가치 공동운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렇고 현재로 현재 그렇고. 우리 그 안보 측면에서 보고. 예. 근데 아주 그 적절치 않은 말을 한번 잘못하니까 국가지도가 중국이 이제 그거 갖고 계속 자꾸 늘어질 거예요. 근데 그 이게 뭐냐면 우리 그 고려 조선 시대부터 그 우리 요새도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 속에는 소중화 사상. 옛날 중국을 하늘같이 모시고 우리나라를 조그만 중국 소중화라 보는 신사대주의상이 우리 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이징 가서는 저 자세를 취하는데 제가 한번 중국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예. 우리가 중국 우리 피 속에 중국인에 대한 소중화 컴플렉스가 있으면 중국 한족이 있죠. 예. 중국에 종족이 많은데 한족 시진핑족은 한족의 DNA 속에는 북방 몽골리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몽골리안 우리가 북방 몽골리안입니다. 쉽게는 몽골족, 옛날 거란족, 청나라에서 보면 만주족, 우리의 북방 몽골리안입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한테 그런 소중화 사상처럼 중국에 대해서 약간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중국의 한족들도 북방 몽골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이라든지 약간의 컴플렉스 엄청난 컴플렉스 엄청난 컴플렉스 보통 컴플렉스 아니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상한 게 몇 년 전부터 시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이라는 자꾸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시주석 전에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팽은 뭐 인민혁명, 인민 그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시주석이 민족 한족이 한족이군요. 또 위대한 부활, 이게 무슨 부활입니까? 왜 그런가 제가 이 고민해보고 책을 읽어보니까 간단해요. 자 보세요. 이 통계는 들겠는데 자 중화민족이 지금 12억 3천만 명인데 한족이 92%고 나머지 50여개 민족이 이제 소수민족이 8%인데 이 만주족 예. 천만 명. 그다음 위그르족이 840이에요. 그다음 몽골족 580, 조선족 192만 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북방 기만민족입니다. 이 중국 속에.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우리 역사 시간에 옛날에 뭐 흉노족, 손비족, 거란족 많았잖아요. 그렇죠. 고려 시대 거란족과 빡세게 싸웠잖아요. 그럼 이 종족이 없어졌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몽골 총으로 가느냐? 아닙니다. 한족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구려가 강할 때 막 손비족 같은 게 쫓겨가지고 만리산성 속에서 한족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그 문 대통령도 아까 그 공동운명체는 중국과 우리 관계를 양자관계로 보니까 상하관계로 보고 그런 적절치 않은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동부 역사를 삼각관계로 봅니다. 마의 삼각관계. 이쪽에 한족의 왕조가 있고 제가 말하는 한족의 왕조입니다. 예. 명나라, 송나라. 예. 송나라나 원나라는 한족 왕조가 아닙니다. 예. 예. 한족의 왕조 있고 마의 양서 명성. 예.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북방 기마민족이 있죠. 북방 기마가 있고 북마 있고 한반도에 고려조선이 있잖아요. 고려조선 있고. 자 그러면 삼각관계를 보면 한족의 왕조는 끊임없이 북방 기마민족에다 시달렸죠. 흉노족, 몽골족, 만주족 시달렸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북방 기마민족이 우리 관계예요. 북방 기마민족 우리는 형님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역사적 배울 때 뭐 몽골이 무자비하게 고려를 짓밟고 뭐 청나라 시대에 그 특히 병자호란 얼마 전에 영화에 있으면 그 남한상성을 피했던 인조가 나고 뭐 아홉 번 막 인터넷에 이모 인조 이마에서 피가 났다고 저 나쁜 놈 야만이 뭐 그 홍따 이제 청태종 막 그러잖아요. 네. 인조 실력을 보면 놀라운 거.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인조 실력이 나옵니다. 예, 예. 딱 이 단상에 청나라 청태종이 앉아 있고 아홉 번 절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조 보고 단상으로 올라오라 그랬고 인자 자리 앉습니다. 옆에 다른 로컬 왕들이 있으네. 앉고 아 이제부터 조선이 청제국이 이런 데 있으니 휘식하자. 술잔 쫙 떨고 활 속에 시합하.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인조하고 신하들을 그냥 한양의 성으로 들어가라고 놔둡니다. 안 죽이고. 안 죽이고. 이거는 뭔가 북방 기마민족이 여진족이 우리를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배려지 그 누르하치 청나라에서 누르하치하고 이 홍따이지는 잔인했어요. 요동성 들어갈 때 한족은 어느 그 싸움에서는 3, 4만 명을 그냥 죽였습니다. 저항하며
근데 이 뭔가 배려가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고 목사님. 청나라 시대에 다 변발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변발을 안 하면은, 변발이 국방 기마임주의 품승인데, 성 앞에 이렇게 있다가 변발을 안 하면 그 자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복종의 상징으로. 우리한테는 용기를 안 했잖아요. 변발을 강요 안 했죠. 강요 안 했죠. 그러니까 형제 고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한조 왕조하고 우리나라의 관계인데, 한조 왕조는 우리를 오랑캐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족의 소중화라고 생각하는데, 소중화라고 생각하는데, 한족 왕조 오랑캐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라는 동이 아니고, 동이, 동쪽 오랑캐고, 그 다음에 명나라 시대는 조선복은 뭐라 했냐면, 순이, 말 잘 듣는 오랑캐라고, 깔봤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중국 한족의 왕조는 우리는 깔보고, 우리는 소중화처럼 모시고, 이 삼각관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다 당당하게 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덴티티를 소중화가 아니고 북방 기마민족 이론으로 보면 다르게 되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중국관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시간 남아나면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국경대화를 가서도 우리가 작은 나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혼자 밥도 가가지고 많이 먹고 혼밥? 예, 그거 뭐 내가 볼 때는 참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자꾸 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적으로나 현재를 보나 중국과 절대로 운명 공동체가 될 수가 아니, 없는데 아니, 절대 우리는 운명체가 왜 그렇게 아닙니다. 그 청와대의 스피치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운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써가 오늘 그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제가 생각에는 문 대통령 뿐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양반들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 이영인 씨가 썼던 그런 중국 관련된 서적들 예, 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 나라가 완전히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고 저 공산주의고 우리는 자유주의 그 소위 자유주의적 가치를 예, 추구하는데 예. 가치라는 것이 일치가 될 수 없는데 뭐가 그렇게 운명이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하냐 이야기예요. 그거 참 보면은 내가 볼 땐 딱하고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이 딱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전체가 모멸감을 느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자긍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됩니다. 그 방송을 마치게 되면 중국에 계신 분들이 교포들이 댓글 쓴 것이 너무나 창피하다는 거에 와가지고 예, 예. 어문 짓을 많이 하니까 예, 예. 그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왜 한족 왕조를 얘기했냐면 중국의 전체 역사에서 한족 왕조가 중국 대륙 전체를 지배한 거는 791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 한나라 시대에 405년 중국 대륙 전체를 송나라는 절반밖에 지배 못했습니다. 명나라 시대 276년 그다음에 이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때 110년 나머지 반은 북방 몽골리안의 지배를 받든지 원나라 때 108년 그다음에 청나라 때 293년 그다음에 대개 북쪽은 북방 몽골리안이 세운 나라가 지배하고 남쪽은 남송같이 한족 왕조가 지배한 케이스가 또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족의 차이니스는 상당한 그런 콤플렉스가 있겠네. 콤플렉스가 있죠. 북방 몽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도 주위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호들갑다잖아요. 예. 허풍 떨지 않습니까? 허풍 떨지. 아, 자신 있고 자긍심 있는 사람 가만히 있어요. 자신 있어 가만히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가만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권도 같은 거 실력 있는 고단장 가만히 점잖죠. 그러니까 처음 태권도로 초단이 막 떠드는 거죠. 허장 승세도 허세 예. 같은 경우가 DNA 문화, 속에 있는 북방몰련 컴플렉스가 나타난다고 봐요. 중국 문화의 굉장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허세지 않습니까? 예, 예. 허장 승세가 예. 그런 컴플렉스를 이 커버하기 위한 예, 어떤 예. 개인적인 그런 민족적인 그런 본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 역사를 너무 양자관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상관계, 뭐 공동 운명체 속고 그런 걸 보지 말고 삼각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마의 삼각관계. 마의 삼각관계. 왜냐하면 한족의 왕조는 끊임없이 북방 기만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단순한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어요. 북방 기만 민족이 아니 그러니까 한족의 왕조가 북방 기만 민족을
침략하면서 멸망위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제2전선을 형성해서 구해준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강감장장군의 기주대첩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거의 남송이 양자강 이남 지금 항주로 쫓겨갖고 거의 멸망 직전이었구나. 근데 이제 이 송나라가 우리 고려한테 야야야 우리 밀리터리 얼라이언스하다 군사 동맹 맞자 네가 좀 배우해서 쳐라. 고려한테 가니까 아찔하거든. 자기가 이렇게 만리장성 넘어서 송나라 먹으려 갔다가 고려군이 압록강 나와서 쳐버리면 자기 고향을 쳐버리면 하니까 먼저 고려를 제압하려고 세 차례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배우를 그냥 먼저 후한을 제거하려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강감전쟁의 귀지대첩에서 8만 명의 최종의 거랑 정예범을 싹 없애는데 그거는 거란이 30년 동안 송나라하고 싸우면서 잃은 병력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란의 주력 정예범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이 송나라를 토벌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부가 송나라하고 고려 거란하고 확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족 왕제를 구해낸 굉장히 군사 동맹국이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 자긍심 갖고 또 재밌는 게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고구려 막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수 문제 있잖아요. 수나라의 수 문제가 선비족 출신이에요. 선비족. 그 다음에 당고조 있잖아요. 예. 당고조는 선비족 계열입니다. 아하. 그게 뭐냐면 선비족이 역사적으로 우리 이 요동반도에 살았대요. 근데 고구려가 강해지니까 특히 장수한테 4세기 때 강해지니까 막 뭘 고구려한테 쫓겨가지고 만리장성 속으로 들어가서 한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수나라 당나라 입장에서 자기 고향 땅 찾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으로 해보면 참 재미있는 예. 이 결과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본 것은 소위 중국과의 그 운명 공동체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운명 공동체론이 잘못됐다는가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족이 갖고 있는 그런 북방 민족에 대한 콤플렉스, 그다음 그 마의 삼각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중국을 맞서는데 좀 당당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을 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고 박사님 제가 끝나기 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이 중국에서 30년 동안 크게 사업을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예. 크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나 중국 그 이 핵심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교류한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박사님 제가 30년 중국 지도층하고 교화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옛날에 그 중화제국 못된 버릇이었고 점점 우리를 하대하고 우리가 당당히 맞서야지만 중국 애들은 움츠려갖고 우리를 잘 대해줍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잘 새겨야 되고 예, 예. 특히 한국의 청와대나 이런 데 사람들이 예. 대중정책을 펼 때 예. 지금 그 사업가의 경험적 지식, 예. 경험 지식, 그러니까 중국에 당당하게 맞설 때 훨씬 더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꼭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중국에 날 대국 근성이 있어갖고 고개 숙이면 너 소국에서 왔다 계속 깔보는 거죠. 딱 당당하게 맞서야죠. 왜 맞서면 안 되면 당당히 맞서면 저 옛날 북방 기만민족이죠. 몽골이나 만주족이거든요. 그리고 당당히 맞설 수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반문명이고 예. 산업화, 민주화를 하나도 못 겹치고 예. 근대국가의 핵심 가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니까 예. 우리는 민주화도 거치고 산업화를 거쳐서 예. 소위 문명적 가치를 다 향유하고 그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예. 그 관점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멋진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점의 시각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동방연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 이제 1라운드가 끝났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미중 무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상당히 이제 미국이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전쟁이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그걸 확인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중국 전문대한테서 미중 무역 전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제가 이제 전공이 그 국제통상이고 예. US 트레이드 팔러시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 젊었을 때도 이제 관직에 계실 때도 그분을 예, 통상산업부에서 이제 미국하고 협상하고 이제 워싱턴에 3년 근무했어요. 그때 이제 USR이나 뭐 국무성 대학간 사람들은 이제 교류를 했는데 예. 그 트럼프 대통령 전에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면 중국의 백전백승했습니다. 백전백승했어요. 항상 미국이 항복했습니다. 그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관세를 부과했어요. 우리나라 칠레할 때, 칠레하고 FTA 할 때 그 포도주 뭐 광업병식으로 농축산물에 대해서 국내 정책이 약하거든요. 약점 말고 콱콱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90년대 후반인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USTR, 미 무역대표부에 불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중국에 너무 불법 소프트 너무나 많이 많다. 이거 좀 찌어달라니까. 또 미국은 스페셜 301조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재권 위반하면 이렇게 무역법. 슈퍼 301조라는. 아니, 슈퍼 301조가 스페셜 301조는 다릅니다. 아. 스페셜 301조는 지재권 위반을 미국이 무역법으로 하는 겁니다. 스페셜 301조 발동했거든요. 예. 야, 중국, 차이나, 너 그 소프트웨어 불복제 하지 마.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이 이렇게 무역 경고를 할 때 그냥 대응 보복하라는 나라는 only one, 차이나밖에 없었어요. 대단하네. 아, 일본도 세계의 경제는 우리나라지만 뭐 특히 일본은 그냥 워싱턴이 뭐라고 딱 엎드렸습니다. 옛날에 태평양 전쟁 때 그런 그런 의식이 있는데 굉장히 우습게 본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중국은 특성이 뭐냐면요. 이렇게 쉽게 미국의 통상 정책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베이징이. 그래? 뭐 너희가 마이크로소프트로 무역 보복할 거야? 그럼 우리가 그 보잉에서 사기로 한 그 항공기 수십 대 안 사고 에어버스에서 살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워싱턴에 3년 근무해서 보니까 미국의 통상정책이나 무역정책은 미국 대통령이나 USTR 대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서 정하는 거예요. 로비스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이렇게 점잖게 생긴 젠틀맨이 이렇게 명함 딱 보면 뭐 GM, 그 다음에 보잉, Vice President for Public Affairs, Governmental Relations, 다 로비스트입니다. 전직 관료들입니다. 득실된 로비스트 왕국이거든요. 제가 3년 근무해도 근무할 때 로비스트가 제일 많은 17번가 옆에 있었는데, 자, 그럼 로비스트 끼리의 싸움이에요. 미국 정부, 연방 정부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로비스트가 있고, 보잉 로비스트가 있잖아요. 로비 파워가 게임이 안 되죠. 보잉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있으면 철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중국이 재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 미국을 우습게 봤죠. 사실 저도 미국하고 협상을 봤는데 미국이 너무 착하고 착하다기보다도 어떤 원칙주의자입니다. 미국.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잘못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인간을 잘못 만난 거네. 아니 이게 정치가를 잘못 만난 거. 지도자를 우리가 카운터파트를 잘못 만난 거죠. 네, 트럼프 가이를 만난 거네. 좀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좀 약간 그런 분인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책을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고 할 때 제일 첫째 원칙이 뭐냐면 파이트백입니다. 자기는 평생을 비즈니스 하면서 상대방이 카인드하게 하면 자기도 점잖게 되지만 상대방이 엉기면 영어로 파이트백을 확 후려치는 거예요. 다섯 배, 열 배. 자기는 그 자기는 신조로 자기 살아왔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2018년 3월에 이제 철강에 대해서 25% 간택 매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여태까지 중국이 하던 식으로 4월 2일 날 똑같이 그냥 24불 또 관세 매겼어요.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니까 또 이 4월 3일 날 또 465불 관세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 4월 3일 날 시주석이 4월 그 다음 날 또 매긴 거는 계속 옮기는 거예요. 중국이. 엉겨붙었죠. 계속 엉겨. 여태까지 이제 한 두세 번 중국이 엉겨서 미국이 뒤로 물러섰거든요. 특히 대두 같은 거 수입 안 하면 농산물들 난리 나거든요. 근데 7월 6일 날 345불. 중국이 그 다음날 345불 맞고, 8월 23일 날 165불. 그 다음날 100 막 붙었거든요. 그런데 상대 달 만난 게, 야, 차이나는 까불어? 그 8월에 2,000억불 있잖아요. 2,000억불 6,000개 품목에 대해서 25부터 간세 꽝 때리고, 너 9월 15일까지 말 안 들으면은 이거 25로 올릴 거라고 딱 그런데, 그러다 보면 중국은 실탄이 없어요. 왜 실탄이 없냐? 중국이 1년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1,500불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시주석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베이징 관료들이. 옛날에는 몇 번 카운터 어택을 하면 물러갔는데, 이게 상대 잘못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지금까지는 그 백전백승했습니다, 중국이. 근데 이제 이 무역전쟁이 일어난 지 한 2년 반 되는데, 저건 만만치 않아요. 저건 무역전쟁이 아닙니다. 관세전쟁이 아니고, 앞으로 21세기 패권을 놔두고 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제가 워싱턴 가서 그 USTR나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연구소, 스테이트 대표 국무성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메리칸 앵글이 화가 났어요. 중국에서 화가 많이 나 있고. 그게 뭐냐면 그 WTO에 가입할 때
전 세계가 중국이 WTO에 가입하려고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WTO에 가입하려면 시장경제국만이 WTO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은 시장경제국이 아니잖아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시스템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약간 프로 차이나예요. 전통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저게 가난한 차이나를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저걸 WTO에 가입해서 자유무역을 하게 하면은 저게 이제 민주화가 될 거다. 결정적 오파라 한 거지. 그걸 아메리카의 차이나 드림입니다. 중국 뭐 시진핑 중국과 차이나 드림이죠.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이제 이 통계를 보니까 WTO 가입하고 나서 2015년까지 중국의 수출이 10배 늘었습니다. 10배 법칙에. GDP 똑같이 10배 늘었어요. 다 잊어버린 거지. 고맙다는 거를. 근데 문제는 군사비가 10배 똑같이 늘었어. 그게 무역 막대한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돈으로 중국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탱크 사고 항공모함 맹길고 비행기 맹라하고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미국을 그냥 물맹해버린 거예요.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인 거죠. 배은망덕. 그러니까 워싱턴 사람들이 앵그리하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약간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스탠퍼드 대학의 후쿠야마 교수나 시카고 대학의 이제 그 유명한 교수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그 미국 사람은 중국에 관심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라이처럼 중국 후드로 팬다, 영어로는 차이나 배싱이라고 합니다. 중국 후드로 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 학자들의 아티클이나 원칸이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이 미국인의 그 이 전통적으로 차이나 쇼크가 있으면은 아메리카는 차이나 쇼크가 있으면은 보수적으로 미국은 변환됩니다. 아메리칸, 오디나리 아메리칸들이 그런 학자들이 아티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차이나가 팍팍팍 들어오니까 오디나리 아메리칸이 야 차이나 쟤네들이 옛날에 싸구려 뭐 옷 파는 애들이 아니고 또 남중 국해 보잖아요. 남중은 미 항공모함이 항해자를 하면서 인공 구조물 군사 기지 맹인으로 옆에 가면 중국 구축함이 41m까지 접근했어요. 이거 사우디는 얘기입니다. 배사 구축함. 그러니까 오디나리 아메리칸이 아 쟤네들이 이상하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도전하네. 불안하잖아요. 느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그거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용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전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두면은 미중무역전쟁이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아메리카가 차이나에 대해서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됩니다. 굉장히 좀 독특,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 같아. 우리를 네. 끝까지 기만한 그런 세력 정도로 보는 것 같아, 중국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그 도전하는 건데, 그, 세계 역사를 보세요. 패권 국가가 2등 국가 도전하게 해서 선언을 하잖아요. 그냥 놔두지 않죠. 가서 후드로 패죠. 옛날 독일 제국, 뭐, 일본 제국, 대영 제국 시스템을 다 보면. 그런데 중국 사람, 중국의 지도부가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제국주의가 되고 독재국가 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옛날에 뭐. 일본 제국이 이제 막 진주만 공격하고 막 동남아 내려갈 때 일본 대본영이, 대본영이 우리 뭐 육군본부가 되는 게 일선의 일본 병사단 내린 지침을, 전투 지침을 보면 야, 미군 쟤네들은 총 몇 방 쏘면 도망간다. 장개수 국민당군들보다 더 싸움할 줄 모른다. 그런 걸 막 미군을 우습게 보게 하고 막 붙었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체주의 체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그런 그 지휘부서들이 일종의 그런 착시현상 같은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그런 미국이 갖고 있는 파워를 중국이 가소평가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트럼프란 그런 인간 자체를 굉장히 중국이 오판했다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과감한 예상한 것이 박살날 거라고 봤거든요. 예, 예. 중국이. 박살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결론적으로 하면 1차 라운드 끝났을 때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박살나냐면요. 예. 1차 라운드 여기 내가 한 게 있는데 지난 1차 라운드에 이제 그 류허 경제부총리 하버드에서 공부한 말은 이제 트럼프의 백악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류허 부총리 표정이 아주 뭐 못 씹은 표정 찜찔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양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이 양보한 내용이 뭐냐면 그 작년 12월 10월까지 1,600억 달러에 대해서 류허죠.
류허죠. 네. 예. 관세 15% 부과했다가 으름장 났거든요. 부과 안 했어요. 그거 부과하고 으름장도 보면 그냥 안 할게. 두 번째, 2,200억불에 대해서 15% 관세 부과했거든요. 작년 9월 가을에. 그거 반만 깎아줬어요. 그 다음에 2,500달러어치 부과해놓은 거 있어요. 25%. 그건 안 깎아줬어요. 미국은 실전에 양보한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뭘 양보한지 앞으로 2년간 2,000억불 미국에서 물건 사게 사주던 거. 네, 저거 안 돼요. 왜냐면 그 이 2,000억불을 실현하려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입을 50% 늘려야 되는데 저거 셰일가스나 뭐 농산물 사지 않는 거지 아주 힘듭니다. 지키기 힘든 약속이고 그다음에 그 스냅백 정을 집어넣었어요. 스냅백 아 그리고 더 이제 이 트럼프가 역시 협상에 다니는 게 중국이 만약에 잘하려면 그걸로 손 떨고 어그리멘트가 끝났어야 되거든요. 이제 미중 무역권이 끝났다. 잘 지내보자 했는데 트럼프가 사인 탁 하고 나서 뭐라 그러면 야 이건 1단계 합의다. 1단계 합의라고 그렇게 2단계 하죠. 합의는 너희들 지재권하고 정보고지금 정책이다. 완전히 베이징 당한 거죠. 이거 하면 이제 중국을 옛날식으로 미국을 캄다운 시킬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협상에 달리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하고 약속하고 안 지킨 게 많아요. 특히 일본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스냅백 조항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스냅백 조항이라는 게 뭐냐면 너 베이징 너 약속 안 지키면 그냥 다시 원위치 할 거야.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저 백기 항복인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내 정치 문제 힘들고 이제 미국이 한마디 더 드릴까요? 아니요. 조금만 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미중 무역 전쟁이 완패로 중국이 패배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습니다. 중국은 또 특별히 영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남중국해의 항해 자유를 계속적으로 이제 방해할 그런 의사를 밝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하고 한국에는 에너지 수송로와 각종 그런 물자를 조달받는 그런 항해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좀 개걸스러운 것 같아요, 영토에는. 그 중국이 14개국하고 영토를 접하고 있는데 그 모두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인도, 뭐 베트남, 우리나라하고도 있죠, 지금. 지금 이제 남중국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석유가 거의 운송로죠. 예, 예. 우리 에너지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이죠. 네. 그걸 뭐 지금까지는 거의 그냥 공짜로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예, 지켜줬으니까. 예. 그 남중국해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이 자기 바다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이제 남중국해에서는 중국하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하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7년 4월에 시진핑 2017년 4월에 시진핑 주석이 플로리다 가서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 가서 처음 만났어요. 미중 정상회담 할 때. 저는 이 말 들으면 진짜 열받는데 코리아 used to be a part of China.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하면 과거에 코리아는 중국의 영토의 일부든지 속국이었다. 그러고도 찜찜하니까 not only North Korea. 코리아. 그러니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만 알아들까 봐 코리아, 대한민국까지 다 영토로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런 망언을 일본 정치가 되면 난리 날 텐데 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망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좀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서운 영토적인 야욕을 드러내는 게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남중국해 그 영토 분쟁을 하는 게 여러분 지도 보시면 말이 안 돼. 베트남 남쪽 바다까지 지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이 중국 채널 영토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데입니다. 주장 근거가 말이에요. 역사적 종주권입니다. 역사적 종주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보통 영토 분쟁을 한다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역사적 종주권의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영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 당나라 시대 한자로 쓰여진 문헌에 남중국의 섬들이 자기 땅이 되는 근거 문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남중국해는 우리나라 제2도는 거진 섬이 아닙니다. 다 수중암초예요. 수중암초. 수중암초거든요. 이런 역사적 종주권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018년 6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남중국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는 차이나는
남의 땅을 탐내지도 않지만 조상이 남긴 땅을 남에게 한 양보할 마음도 전혀 없고 조상이 남긴 땅이 돼 남에게 수집한 땅이니까 중국 역사 그 문헌기록에 역사 종주권이 있다니까 이런 나라거든요. 자, 말이 안 되는 거냐 아예 기본적으로. 자, 그랬고 이 역사적 종주권이나 어거지로 티베트 있잖아요. 그 7세기 8 당나라 때 강력한 사울 티베트 토번 왕국 강력했습니다. 강력한 왕국이었거든. 오직 가면 당태종이 문성공주 자기 딸을 갖다가 티벳 왕의 송창감봉왕한테 그것도 두 번째 비로 보내겠지 않습니까? 한데 독립국이었거든요. 위글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동투르크스탄하고 1864년부터 1949년 독립국가였어요. 그게 동 투르크스탄. 투르크성. 네. 예. 근데 티벳하고 위글이 독립국가였는데 이 인민공화국을 하고 그래서 못되게 돕니까 가서 그냥 무력으로 먹어버린 이유가 저거 옛날 우리 땅이었어. 역사적으로. 그리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먹고 나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죠. 왜냐면 저거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자, 그러면 그 컨셉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 통일신라가 어디까지 그 영토를 통일했냐면요. 이 청천강 이남까지밖에 통일 못했어요. 제가 중국 가서 이 중국 역사 이 지도를 보니까 청천강 이북이 중국 땅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밀어올린 건 세종대왕 때 밀어올렸습니다. 고려 때 조금 올렸고 세종대왕 때.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종주권 개념에서 보면 청천강 이북 땅은 700년간 자기 땅이었어. 자기 땅. 중국 땅이었는데 만약 북한의 이변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북한과 중국은 조중 뭐 우호 군사지역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안보는 경제는 낙관적으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안보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 국방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건 가정인데 북한의 이변 사태가 나가지고 중국 군대가 압록강 넘어 들어와갖고 그러면 당연히 남쪽에는 미군이 견제하겠죠. 그럼 이제 중국군이 평양에서는 나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청천강 미군 딱 주저앉아갖고 여기가 옛날 우리 땅이었어. 가능한 이야기. 이게 옛날에 700년간 우리 땅이었어. 우리 딱 한 이런 식으로 주저앉으면은 아 이게 문제가 심상치 않죠. 이게 중국은 기본 역사적 종주권 주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베트남이 1975년에 그 공산화 됐거든요. 예. 1974년 한창 북베트남이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을 때예요. 74년이면. 예. 남중국의 영토 군대에서 파라셀 군대라고 있습니다. 그걸 베트남이 실효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냥 먹어버린 거죠. 전쟁 중에 중국 해군이 가서 싸웠어요. 베트남 군함 한 척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래갖고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맹붕이 돼갖고 그리고 제가 하노이에 가서 이제 이 그때 한참 미국하고 싸우고 싸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트남하고 중국은 군사 동맹국이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자기 영토적을 야욕을 위해서 동맹국의 영토 들어가서 군함까지 침몰해서 먹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박사님 재밌는 사실은 바로 그 옆에 이 섬 하나는 필리핀이 또 실효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자기 군사 동맹 같은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는 뒤로만 먹으면서 무력으로 필리핀에서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미국 때문에. 근데 필리핀 주한 미군이 있었거든. 미국 때문에. 미 해군은 미국인데, 근데 필리핀 국민들이 이제 바보 같은 그 결정 내린 게 양키 고홈, 양키 고홈 막 그럼. 데모한 거예요. 그래갖고 90년대 초에 진짜 미군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나갈 줄 알고 했지. 근데 이렇게 제가 이거 필리핀 쪽 보니까 반미 주제의 선동에 속아 넘어갔는데 필리핀 국민이. 반미지 어떻게 선동을 했냐 뭐. 예. 클라크 공군기지하고 수비 해군기지잖아. 야, 저거 미군 쫓아내자. 어? 그래갖고 외국인 투자 공단 맹님은 GM, 도요타, 뭐 히타치, 삼성, 현대전자 막 들어오면 너희들 훨씬 나. 그러니까 이 공군이지만 식당 하시던 분, 레스토랑 하던 분이 막 양키 고음 한 거예요. 미국 나가 나서 어디 주요 다국지역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노사분 교대 골치면 어디 필리핀 들어가겠어요?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미군이 나가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이 그 실효지배 스카라버로서는 그냥 무력으로 깨끗이 점령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영토 분쟁이나 남중국에서 우리가 배우는 경우는 중국은 영토적인 욕심이 엄청 강한 그러면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그런 어떤
영토적 야심이 전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영토적인 거고 저는 독도 문제는 우리 땅입니다. 이게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독도 이건 우리 땅입니다. 특히 중국하고는 뭐 고구려 역사 동북공정 이어도가 영토 분쟁이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토적인 욕심은 없습니다. 이미 뭐 그 19세기나 이때부터 영토적 그건 영토 분쟁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토적인 욕심은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네.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 위정자들이 이런 그 일본, 중국, 미국 사이에서 노선을 역사적으로부터 많이 배워야 되는데 역사의 교훈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친중인이 또 시간만 되면 또 반미 감정을 이용해가 덕을 보려고 하니 그게 참 내가 볼 땐 딱하고. 공 박사님, 공 박사님에게 친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차이나잖아요. 지금 차이나가 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 차이나가 아닙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붉은 차이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우리가 엄격히 해석하면 친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를 가까워지는 겁니다. 친중공이죠. 그래. 레드 차이나 영어로 말 레드 차이나. 레드 차이나죠. 그 정말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국이 얼마나 영토적 야심이 강한 나라인지. 예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역사적 종주권이란 그런 개념을 도입하면은 항상 우리도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한 게 코리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포함해서 used to be a part of China니까 언제든지 뭐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게 바로 6.25 아닙니까? 예. 6.25 전쟁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안세영 교수님의 참 들려준 그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은 중국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 점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를 이렇게 진행시킬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교훈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시진핑 1인 체제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의 현대사에는 덩샤오핑이라든 주얼레 같은 그런 좀 실용주의적 관점을 가졌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진핑이 다시 역사를 역주행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진핑 1인 체제의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네. 그 제가 이제 한국에 요학원 중국 학생들한테 네가 제일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라 물으면 거의 AOP, 마오쩌둥, 덩샤오핑, 쩌울라이를 이야기합니다. 마오는 당연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죠. 그렇죠. 마오는 얼마나 많은 인민들을 불행하게 했습니까?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마오식으로 가는 겁니다. 1인 독재 지배체제. 근데 저원라이, 주얼레죠. 주얼레. 주얼레는 외교와 협상의 달인이었습니다. 아주 그 외교 잘했어요. 재밌는 일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키신저 회고를 온 차이나 제가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소련이 침공할 거라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소련 영토 문제에 중국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야, 빨리 미국하고 황급히 국교를 맺어야 되겠는데 그럼 중국이 을이잖아요. 근데 저올라이가 협상의 달이니까 갑으로 행동했어요. 미국의 에어포스 1이 대통령 전용기잖아요. 닉슨이 단 대통령 전용기가 베이징으로 막부로 못 날아오게 했습니다. 상하이로 날아와서 거기서 중국 비행기를 갈아타고 마오쩌둥을 아련하게 했어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조선이 사절단에 가면 그냥 황제 못 만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올라이가 그럼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네요. 네. 이번에도 뭐 북경의 진은 있고 공산당의 전술이죠. 그러니까 쩌올라이가 외교 협상의 달이고 그 대신 쩌올라이 이제 중국 학생들은 보니까 따뜻한 아저씨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문화대혁명 때 막 박해받을 때 그 사람이 총리였습니다. 그럼 그분이 직업이 총리예요. 계속 총리했는데 마오가 극단으로 좀 막아주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쩌올라이가 이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북한하고 이 압록강하고 그 백두산 국경 조절 회의를 할 때 중국 그 협상팀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북조선은 우리 혈맹인데 큰 대국이 너무 야박하게 이러지 마 그랬대요. 그래갖고 황금팽이 있잖아요. 황금팽이 국을 지다 보면 압록강에서 중국당 뒤에 붙어 있어요. 황금팽이. 그다음에 처음에 중국이 백두산 전체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다가
반 북한한테 양보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그걸 읽는데 제가 사회과학원 교수하고 이렇게 세미나 하다가 저울라이 얘기하니까 그 교수가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저울라이가 그때 너무 북조선한테 양보하라 그랬고 우리가 너무 이 압록강하고 백조선 양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울라이는 그래도 대국으로서 영토 문제에 있어서 옆에 나라한테도 때로는 양보도 할 줄 알았어요. 지금 중국하고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시진핑의 리더십을 제가 평가해 볼게요. 점수를 매겨 볼게요. 그러니까 마오식 리더십 합격입니다. 짝짝짝. 이건 카리스마 그렇잖아요. 등섭등식 리더십 불합격. 주울레식 리더십 불합격.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등섭핑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기에 도광량에. 야, 너 미국하고 옮기지 마. 근데 옮겼잖아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을 공유해라. 권력이 독점하니까 나쁘더라. 마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리 마켓을 가면은 프리 폴리티컬 시스템으로 가면 등서평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제 등서평이 쭉 책을 읽어보면 마음속으로 등서평이 불란서 유학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죠. 그렇죠. 등서평이 관련된 예. 이 자유주의의 시장체 본 사람이에요. 그 원래는 프랑스에서 공산당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을 저울라하고 등소팽이가 가서 중국 공산당의 프랑스 지부를 만든 사람이 저울라입니다. 그때 등소팽이 같이 활동했죠. 그래갖고 이제 권력을 공유하라고 이렇게 그 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권력을 독점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이제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하버드 대학에 그 웨스타드라는 교수가 2018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주 시니컬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그간의 동아시아 정책은 적을 만들고 중국의 적을 만들고 친구와 멀어지는 방법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그간의 모든 동아시아 정책은 막 친구를 적도 맹길 친구를 적으로 맹길고 막 그런 그 정책이라고 이제 웨스타드 교수가 이렇게 믿고 왔는데 그 얼마 전에 유엔 안보회담 회의에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폭탄 선언한 거 아세요, 공 박사님? 폭탄 선언했어요. 저는 미국 국무장관 입장에서 이런 말 나온 거 처음 들었는데 며칠 전 한 2-3일 전이에요. 2-3일 전에. 네, 그러니까 국내 신문은 조금밖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CNN이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해드릴게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최대 도전국과는 공산 차이나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차이나 그러지 않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고 북한은 2등으로 탈락했습니다. 북한은 2등 도전국가다. 중국이 1등 최대 도전국이고 북한은 2등 그 도전국에서 불량국가다. 어디서 그걸 발언했습니까? 유엔 안보회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폼페이오가 얘기했는데 미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공격 적인 의도를 알았다 미국은. 그다음에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옛날 소련 제국이었잖아요. 제국이 사라졌는지 알았는데 중국이 다시 제국이 되길 원한다. 그렇죠. 이거는 내가 생각에 미국 외교 정책이 엄청난 강경 노선을 돌아서는 걸 보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본 것도 차이나 그랬거든요. 차이나 그랬는데 중국 공산당이라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뭐 DC에 지금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중국을 막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모든 그런 막는 문제가 아니고 예. 공부상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작년에 이렇게 미국에서 나왔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데 킹그리치 있잖아요. 미 하원 킹그리치가 트럼프 vs 차이나라는 이 책이 나왔는데 이게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킹그리치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생기고 나서 다섯 번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뭐 독립 전쟁, 남북 전쟁 있는데 이 위협 중에서 지금 그 차이나의 그 위협이 greatest 영어로 great도 그런데 가장 큰 위협이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중국이 지금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체제 전쟁이다. 그렇죠. 중국몽을 영어로 말하면 지금 킹그리치가 분명히 했어요. Chinese people's dream이 아니고 Chinese people이 50년에 잘 사는 나라에다 집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드립니다. 아주 정확.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의 가치 체계를 자기가 1등이 돼 갖고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이다. 네. 킹그리치가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미국의 지도자 별로 안 만나봤거든요. 근데 깅그리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극찬하더라고요. 깅그리치가 뭐라 했냐면 미국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차이나와 중국 공산당의 심각한 위협을 인지하고 여기에 강력히 대응하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해줬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그 점은 동의합니다. 트럼프가 이 그냥 아주 난 좀 그런 면에서 뛰어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면 아, President of China 뭐 이렇게 그런데 깅그리치 얘기하면 No, President가 아니래요. Secretary General of Communist Party 그러니까 시진핑이 1인자에서 권력의 힘이 중국 정부 국가 수만에서 나오냐고 중국 공산당 주석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지배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 지배한다는 뭐 겁니다. 사실이죠. 정부 관리가 진실이죠.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인민해방군 있지 않습니까? 아, 인민해방군은 국군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잖아요. 인민해 국군이 아니고 중국 그 공산당에 소속돼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은 중국 정부나 중국 차이나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중공군이라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그 김일치가 얘기하면서 그 아주 그 사물의 맞죠.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고 있는 김일치가 원래 전공이 역사래요. 그리고 참 1958년부터 이 중국 문제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런 저런 정치가 경륜 있는 정치가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이 책이 또 베스트셀러 나니까 또 김그리치가 나중에 말... 하원의장까지 했죠. 공화당 하원의장 하원의장했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힘거리는 겨누는 거는 단순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이 아니고 경제전쟁이나 무역전쟁이 아니고 체제 경쟁이다. 그렇죠.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이기면은 중국 공산당의 가치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렇죠. 예. 근데 두 번, 이게 트럼프가 이기면은 지금 팩스 아메리카 지금 자유민주 체제가 유지된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그 일종의 가치 전쟁이고 체제 경쟁이기 체제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그런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지금 격돌하고 있는 미중 간의 그 대결이란 것이 가치 전쟁과 체제 경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어떤 노선을 그럴 것인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 청와대에 있는 그런 운동권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소위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 박사님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그 결론은 차이나나 미국이나 물어보는 것 자체가 바보예요. 우리는 당연히 미국이죠. 그런데 측면에서. 당연히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연한 것을 한국의 집권 세력들이 그걸 거부하니까 그래 문제가 발생. 저는 차이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사이좋게 지내지만 선택하라면 당연히 그리고 상업 국가니까 조역하고. 작게 사이좋게 지내니까 중국. 네.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 먹으면 참 좋잖아요. 네. 중국 사람. 네, 중국 술도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은 시진핑 1인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특히 이제 깅그리치 과거에 미 공화당 하원 의장이 이야기한 그런 중국이 지금 도발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치 전쟁이고 체제 경쟁이라는 점은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한국은 중국의 바로 직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좀 정상화시키면서 중국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설정해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한민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점을 오늘 안세현 교수님 갖고 계시는 지혜를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택은 명확하지만 조금 더 그동안 연구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베이징에 가서도 중국의 지도부 오피니언 리더들도 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워싱턴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예. 그제 느낀 게 이제 두 나라하고 다 잘 지내야 돼요. 예. 잘 지내야 되는데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그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첫째, 지금 국제 정치 상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화제국하고 미국하고 미일 동맹이 자꾸 해지문 있게 말해가지고 충돌한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예. 미일 동맹 편에 서야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안보 측면에서 중국이 항공모함 6척을 갔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보고 뭐라 했냐면 태평양을 넓으니까 반으로 나눠 갖자 그랬어요. 중국이? 예, 그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이 태평양 지도를 보시면 진짜 태평양을 중국이 반으로 나눠 가지면 한반도 해역은 중국 항공모함 전단의 작전 활동공에 들어갑니다. 중국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중국이 쉽게 말, 그러니까 우리 사드 사태 때 중국이 뭐 다양하게 보복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주한미군이 많이 없다 그러면 한국 대한민국 마음에 안 들면 인천 앞바다, 항공모함 한쪽, 부산 앞바다에 항공모함 한쪽, 속초 앞 항공모함 가지고 대한민국 해상 봉쇄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영토 분쟁이지 않습니까? 그 청천강이 미군 700년 동안 중국 땅이었거든요. 중국은 아직도 역사적 종주권에 의해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중국의 곧 회복, 그 남중국 이런 식으로 북한의 이변 사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중국군이 들어와 가지고 슬며시 청천강 이렇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60만 대군으로 못 몰아냅니다. 그 중국군을 암독강 부근 못 몰아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스텔스 비행기 갖고 이지스함 가지고 중국군 못 당합니다. 결국은 그걸 몰아낼 파워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만큼 예, 한미동맹밖에 우리 함께 필요한 게 없는데 그렇죠. 한미동맹의 뭐... 가치가 절대적이고 그리고 이 중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 이야기가 안 교수님 만약에 한미동맹이 없으면 한반도에 미군이 없으면 중국을 우리가 아주 하대하고 옛날 소국처럼 다룰 겁니다. 하대가 아니죠. 그냥 합병을 시켜버리겠죠. 미국 없는 한반도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다음 이야기가 가치사슬이죠. 그 대영제국은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가 되려면 모든 나라가 존경하는 보편적 가치, 글로벌 밸류를 창출해야 됩니다. 대영제국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그다음 민주주의.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프리덤, 자유. 그러니까 일종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소프트 파워가 있는데. 그러면 중화 제국의 글로벌 밸류는 뭐냐? 없지. 위대한 중화 제국, 중국 뭐? 너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없죠.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거고. 또 재밌는 거고. 미국은 전 세계에 70개국 이상의 동맹국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패권 국가가 지 혼자 잘나서 패권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두머리가 되려면 딸이는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맹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보편 가치를 제공하니까. 그리고 주변 국가하고 다 영토 분쟁 일이니까. 그리고 제가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 지도자가 그러더라. China is our enemy 딱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라. 야, China 옛날에 너 미국 그 같이 손잡고 미국하고 싸우지 않냐니까 이 베트남 사람이 뭐라냐. China was our friend in the past, but China is our enemy now. 왜 그러니까 남중국의 영토 분쟁 때문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이런 거 탐욕스럽게 영토하니까 자꾸 적을 맹기는 거예요. 주변 국가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중국이 동맹국가 딱 두 나라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두 개 있습니다. 그 북한하고 파키스탄. 파키스탄.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공 박사님이 잘 아시지만 지금 차이나 리스크가 큽니다. 이 외국 기업이 중국과 탈출 시작하면은 저 중국 경제 제가 보기에는 슬슬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을 가지고 이제 1차 그 탈출 시작이 됐는데 예. 이번에 우한 사태가 발생하고 가속화되는 거죠. 예. 하고 나서 현지에 있는 분들이 방송 보고 댓글 난 걸 보면은 예. 탈중국을 아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예. 그러니까 아마 기업인들은 이제 차이나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계산해서 아마 생산 기지를 이동시키는 이미 그런...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일본 기업, 미국 기업, 우리 기업 나가 있고 예. 또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전공이 국제 통상인데 FTA 제 전공이요, Free Trade Agreement 예. 제 전공인데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은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가 이익 관점에서 Free Trade Agreement를 하잖아요. 예. 근데 중국 애들은 정치적인 목적 알고 FTA를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그 정부 관리 고위층을 만났더니 저는 중국말을 못하고 영어로 얘기했거든요. Professor R. Sometimes China, 우리는 political FTA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키스탄하고 FTA 한 거고, 아세안 국가, 이제 동남아 국가하고 한 건데, 이 동남아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때 중국이 대폭 양보를 해줬는데, 뭐 어떻게 양보를, 관세를 확 낮춰준 거예요. 관세를 낮춰준 거고,
제조업이고 농산물 야채, 농산물은 이제 동남아 바나나 들어오게 맹기고 이게 베트남에 동남아 중국한테 제조업 관세를 낮춘 게 뭐냐면 중국의 속셈은 중국의 공산품을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미얀마에 팔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1대1로 정책 있잖아요. 중국 운남동 남쪽하고 뭐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고속도로 고속도 다 깔아놨어요. 이제 중국의 상품이나 중국의 세력을 그쪽 갈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이거 완전히 웃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자,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기업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떠나는 건 좋은데 중국의 방대한 내수 시장을 놓치기 싫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중국이 맹기로는 FTA 때문에 고속도로하고 낮은 관세 때문에 베트남하고 라오스 생산해도 중국이 1대1로 맹기는 고속천수로 물류로 들어가면 되고 관세율도 낮췄으니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참 재밌어요. 국제관계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하는 결과가 발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이 자기가 베트남으로 세력을 형성해서 맹긴 건데 자충수를 둔 거죠. 자충수를 둔 거예요. 어쨌든 참 오늘 한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안세영 교수님이 갖고 계신 지식하고 또 정보 그리고 해안이 큰 역할을 오늘 한 것 같습니다. 안 교수님이 이렇게 펴낸 책이 위대한 중국은 없다. 이 가운데 이제 일부는 한국경제신문에 또 연재를 됐는데 그 한국경제신문에 안 교수님 쓰시는 그런 연재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걸 또 이제 확장 또 정보 보완하셔가지고 이렇게 내셨는데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은 저 위대한 중국은 없다를 보시면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파악하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저자한테서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고 국제통상 전공인데 예. 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불란서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어로 되고 영어로 쓰여지고 불어로 쓰여진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사봤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동아시아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서 특히 여러분 느끼지만 중국이 점점 오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한중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뭐 공동운명체라는 거니까 이게 역사교육이 안 돼 있고 한중관계를 바로 읽지 않아서 자꾸는 해프닝이 벌어져서 이 책을 썼습니다.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 제목에 처음에 보면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다. 뭐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중국의 단순한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 조상도 떳떳했습니다. 예. 이 고려시대는 거란하고 전쟁에서 송나라도 구해주고 예. 만만치 않은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뭐냐 하면은 패권국가를 향한 붉은 중국의 야심이죠. 그 야심이 전 세계에서요.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로컬 피플이 운영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협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통상산업부에 근무할 때 중국 애들이 중국 정부 관리들이 오더라고. 이제 한잔 하면은 이제 농담도 하잖아요. 전 세계를 가면은 번영하는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딱 두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재팬 앤드 코리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하시는 어렸을 때 명동에 뭐 중국집 많고 차이나타운 있었잖아요. 있었죠. 타이반으로 나갔죠.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자랑할 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 중국이 이렇게 중화제국을 되는 가져오면 이 한족 있지 않습니까? 한족이 황하간 중에는 조금만 완호부 대미였습니다. 거란 선비적 무슨 말 가지고 끊임없이 주변 민족을 한화시켜가지고 위대한 중화제국을 맹기라는데 딱 유일하게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토가 됐다가 중국의 한자 문명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딱 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고. 유교권 국가지만 독립을 유지한 나라. 베트남도 가보시면 그럼요. 하노이에 중관하는데 옛날에 과거시험이 있었어요. 그럼 과거시험이 있었던 나라죠. 예. 근데 이제 세 번째 파트는 한자 문명에 의해 왜곡당 북방 몽골리안의 세계죠. 우리는 우리를 소중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 예, 만주족, 몽골족은 야만, 뭐 몽골제국, 뭐 청나라, 야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을 소중하라 보면 우리가 중국에서 굴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덴티티를 북방 김만제로 보면 한동안 중국을 지배했던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민족이고 또 북방 김만 민족이 권력을 잡았을 때 청나라나 원나라 시대 우리를 굉장히 애호해 줬습니다. 예, 북방 김한민족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예.
이제 60년대, 70년대 그 한국의 기업가들이 해외시장 진출하는 걸 보면 예,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 피 속에 기만민족 특성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냥 말 따고 달듯이 그냥 예, 들어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 저 참치잡이도 보면은 예.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예, 이 머문 상태에서 고기를 잡는데 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포획을 하는 대량 포획 예, 예.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예, 예.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이 아이덴티티를 북방 규모의 민족한테 찾으면 우리 경제가 절대로 중국 경제한테 안 맥힙니다. 그러니까 그 큰 대양을 항해 가지고 네. 진출하면 되는데 네. 네. 이렇게 이제 과거사만 매몰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네.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점이 몽골 제국과 고려인데 우리 역사는 뭐 항모 운동하고 몽골제 침략 때문에 그런 거 하는데 제가 영어로 된 그 몽골 제국 책을 읽어보니 영어로 쓰인 걸 보니까 그 징기스칸의 몽골제가 전 세계의 킹덤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직접 통치했답니다. 그런데 딱 로컬 킹이 통치하게 예를 인정한 게 고려 하나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우리는 또 몽골의 사이국가가 됐다고 창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중화사상의 오랑캐. 근데 아니죠. 대몽골 제국의 사이국가였고 그다음에 이 몽골 원나라 시대 신분을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제일 위에가 몽골, 두 번째 북방기 여진 이런 데고 두 번째가 그 페르시아 상인들, 중동 상인들, 세 번째가 이제 북방 기만이고 제일 아래 신분이 남송 출신의 한인. 한인들. 근데 우리 고려는 어디냐면 몽골 제국의 사이 국가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의 상당 기간 한족보다도 우리가 우월한 국제적인 지위를 노렸고 북방 기만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착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네.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몽골족으로 할 때는 북방 몽골족이라고 하게 됩니다. 남방 몽골족도 있기 예.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그 중국 군대가 제일 서쪽으로 간 게 당나라 시대에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가면 사마르칸데 있죠. 옆에 탈라스 예. 있거든요. 탈라스. 그게 중국 군대가 제일 서쪽으로 갔는데 그 중국 군대 입국 간 장군이 우리 고선지장으로. 우리 고구려가 패망할 때 한 20만 명을 중국이 진짜 우리 조상한테 잔인하게 가혹하게 했습니다. 강제 이주시켰어요. 이제 운남성 탈인문지 쪽으로. 근데 고선지 장군 아버지 고사기 장군인데 그게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 당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서에 제 책에 있습니다. 당서 당나라 당서. 스탈린이 그냥 강제 이주시킨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더한 거. 그거 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스탈린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을 갖다 놓고 지가 알아서 먹고 살게 놨잖아요. 우리 그 고구려 그 유민들은 관노, 관청의 노예 신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노, 관청의 노예에서 벗어나면 당나라 군인이 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끌려간 사람이 고선지 장군의 아버지가 고사기 장군이 군인이 되었고 장군까지 가고 고선지 장군도 군인이 되어갖고 쫙 당나라 군대 이끌고 팔라스까지 갔는데 거기서 졌어요. 근데 아랍하고. 근데 그때 그 전대에서 제지술이 있잖아요. 종이 메인드는 기술이 서양으로 전부 종이 메인드는 기술이 재밌는 그럼요. 게 그때 이제 제지공이 잡혀갖고 바그다드에 예. 한 100년 후에 생기고 그게 서양으로 전파되는데 몇백 년이 걸렸어요. 그 종교혁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쇄술 플러스 예. 제지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대요. 그다음에 이제 정화제독 이야기 여러분 예. 잘 아시지만 동학국까지 가고 조금 더 이렇게 예. 예. 그다음에 화교가 뿌리맺는 코리아 예.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전쟁 승리한 뭐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가는데 전혀 한반도에 그 6.25 때 했고 중국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죠. 주기장매 갇혀갖고 뭐 대역진을 당하고, 그다음 남중국의 영토 분쟁과 중국의 해양 공격,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는 예. 게, 그다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우리의 선택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은 이 안세영 교수님이 쓰신 위대한 중국은 없다. 아마 오늘 방송 내용도 하고 합쳐면은 완전히 여러분들 중국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